지금 학당에 오셔서 이 자리를 정확히 아셨다면, 아무튼 성공한 겁니다. 학당 1차로 성공. 제가 원하는 양심 세상까지는 아직 지금 멀지만, 1차로 여러분의 중생심, 여러분의 욕심을 그래도 초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참나를 찾았다. 욕심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버거우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태평양 같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다 각자대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살아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참나의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여러분이 그 욕심, 중생심을 관리하실 건지. 요거는 아주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그냥 큰 도인이 될 생각이 아니고 이번 생 재밌게 살다 가려고 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 해결한 분들은 재밌게 살다 갑니다. 뭔 일이 있어도.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최고의 순간이 와도 초연하게 항상 참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은 도인. 존재로 만족한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순경이면 좋은 거고, 역경이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왜? 존재로 이미 만족하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엄청난 거, 엄청난 뭐, 최고의 산의 진미를 기대하셨더라도, 그게 좌절됐더라도요, 존재로 만족하는 분은요, 혼자서 이렇게 또, 맨밥이라도 드시면서 배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유, 뭐, 배부르면 됐지, 꼭 그거 먹어야 맛인가? 이런 여유가 있으시냐는 거죠. 근데 수중에 맨밥도 없으면요, 최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나는 항상 여러분을 만족시켜줘요. 은은하게. 욕심의 만족은 아닙니다만, 걱정 없게 해줘요. 왜냐? 존재로 만족하는 자리거든요. 생각만 떼놓고 계시면 존재한다는 걸로 만족이라 이 자리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실제로. 아니, 이미 존재하고 있고, 목표도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이 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고의 세계에 오면 문제가 돼요. 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원하는 게 하나 생기면 그게 지금 이번 생에 해결될 일인지, 그게 남한테 과연 피해 안 줄 일인지 이제 따져볼 게 많아져요. 남은 하고 싶지 않은지, 그럼 나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싶으면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 그 일인지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존재만 하고 계시면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사세요. 쉴 수 있어요. 그 힘을 하루에 수시로 쓰셔야 돼요. 지금도. 제 강의 듣다 빨리 지금 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존재하시나요? 눈 감을 새도 없어요.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죠. 몰라 하고 이름 모르겠네 하고 존재하시면 돼요. 이름 생각 안 나시죠? 역으로 치세요. 이름 생각 안 나야 돼 그럼 자꾸 날려고 그래요. 반대로 하세요.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안 나는 거거든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짜 안 납니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활용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억이 날락말락할 때 아 기억 안 나겠다 그러면 안 나요. 그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방정맞게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로 뇌에서. 뇌가 다 차단돼 버려요. 멘붕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뇌를 설득해야 돼요.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몰라야 돼 그러면 자꾸 모르긴 뭘 몰라 이런 게 올라옵니다.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이름이 안 떠올라 하고 이러다가 뭐 치매 오는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좀 쉬어주세요. 정신건강에도 좋고 뇌에도 좋으니까 쉬어주세요. 여러분도 머리를 과용하세요. 좀 쉬세요. 생각은 알아서 다 올라와요. 잡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잡념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생각만 하세요. 존재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하고 맡기는 마음도 좋아요. 에고가 아버지하고 맡겨버리면 푹 쉽니다. 모르겠다 해도 쉬는 거고 아버지한테 다 맡겨버리고 쉬자 해도 쉬는 거고 쉬면서 존재한다는 상태로만 머무시면 아주 훌륭한 명상법입니다. 동서양에 이보다 더 훌륭한 명상법 없어요.